제 강의를 가끔씩 들어요. 그러면은 제 톤이 이렇게 높은데 좀 단조로워요. 제가 그게 단점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성도님들이 또 들으면은 재미 내용은 재밌긴 한데 아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오버 액션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원망을 낳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이름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와닿을 겁니다. 원망이라는 저기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사람이 아우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제가 연기를 잘 못하겠어요. 임산부 연기를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막 몸을 비틀면서 막 부여잡으면서 원망을 하면서 딱 아기를 낳았는데 아 안타까워. 원망을 낳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원망이 딱 낳았는데 아기를 보니까 그것도 원망이에요. 원망. 그런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어요. 불평. 불평이라는 또 어머니가 있었는데 불평이라는 이름의 어머니가 또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쌍둥이래. 쌍둥이. 먼저 초음파 검사를 했네. 근데 쌍둥이인데 아, 또 불평을 하면서 아, 막 고통을 불평을 하면서 딱 쌍둥이를 둘 다 낳았는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아, 불평 불만을 또 낳은 거예요. 아, 우리가 불평이랑 불만이랑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불평이 또 불평 불만을 또 낳았고 마지막 이번에는 이제 또 해피 엔딩이겠죠. 감사가 딱 감사라는 또 이름의 여인이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름의 여인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출산하는 걸 또 감사하면서 얼굴은 저기 힘들지만 막 몸은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떤 아기를 낳았을까요? 감사를 또 낳았죠. 그래서 이게 불평이 불평을 낳는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오버액션해서 여러분에게 좀 생생하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생생함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생하지 않으면은 기억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영화 같은 거, 뭐 사진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가상현실 그러면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생각이 실제로 이렇게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머리 뇌에서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무슨 전기신호가 이렇게 발생된대요. 그냥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뭐 뉴런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짝짝짝짝 통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뭇가지 있죠. 가지처럼 생각이 이렇게 가지를 딱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가지를 치면서 쫙 모양이 진짜로 생겨요. 세포 모양이. 그래서 나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면은 그 나무가 똑같은 나무가 더 이렇게 자라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그 나무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왜 바뀌기 어렵냐면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또 재밌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또 가지가 생기는데 그 부정적인 그 가지가 쫙 이렇게 생겨요. 실제로 생겨요.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 근데 엄청나게 그 크기가 작겠죠. 세포 크기만하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다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또 부정적인 생각을 또 넣으면 그게 또 자라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없애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감사가 이렇게 생각이 딱 박히면 그게 그 감사의 가지처럼 착착착착착
뻗어나가고 그게 실제 우리 행동과 삶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은 그 감사 나무 머릿속에 나무 가지 같은 게 딱 생겨가지고 행동을 할 때도 감사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행동은 또 뭐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진짜 뭐 인격이나 뭐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실제로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또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아, 부정적인 생각 가지를 쳤으면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 부정적인 생각도 저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대요. 그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짧게 걸리는 시간이 저기 21일, 그러니까 3주, 21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같은 생각을 해야지 옛날 생각이 없어지고 저기 그 새로운 생각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게 21일이라고 해요. 21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가지 뭐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듣고 특강을 듣고 무슨 뭐 저기 설교를 들으면은 거의 일주일 동안은 가요. 그게 생각이 일주일 동안 가는데 또 넘어가면은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하루 갈 때도 있고 일주일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최소 21일은 가야지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가지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그 저희 그 청년 뭐 청년 청소년도 그렇고 수련회를 간 다음에 금방금방 은혜를 까먹는 이유가 21일을 유지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21일을 유지 계속 이제 뻗어나가는 사람은 그 유지를 잘하는데 그냥 반짝 은혜 받은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21일을 유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아 무슨 생각이든 이렇게 좋은 생각을 21일을 유지하자. 3주를 유지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세운 게 제가 항상 시리즈로 하는데 한 3주나 4주를 합니다. 그 일부러 그런 거야. 21일을 넘게 해서 여러분들께 생각나게 하려고 물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은 저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을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정말 생각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현실이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을 주실 거고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거를 그냥 까먹지 말고 21일 이상 그리고 한 달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하신다면은 그 생각이 자리 잡아서 나쁜 생각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예.